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는 서구 내당동인데요. 차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 앞쪽이 예전에 그 대형 학원입니다. 대형 학원 지금 건너편 쪽으로 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문시장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형 학원 맞은편 쪽에 상가주택, 제가 최근에 2억 천짜리 상가주택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거보다 한 2천만원 정도 싼 상가주택, 1억 9천짜리 상가주택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1층에 전부 다 뭐 식당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앞쪽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등등 식육점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우측에 여기 옷수선 가게, 옷수선집 들어가 있는 이 매물 제가 보러 왔어요. 일단 1층에는 옷수선이고요. 2층에는 원룸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룸은 비어뒀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세만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본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여기가 10m 도로이고요. 골목길 여기 4m 도로 같이 접하고 있는데 외장은 전부 이렇게 목작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목작업으로 마감을 하고 2층도 뭐 싱크 갖다 놓고 뭐 도배 장판 정도는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손은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2층 구조 올라가 보고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구조는 여기가 이제 1층 옷수선 한쪽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일단 여기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는데 그냥 뭐 오픈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들어서면 이제 우측에 정면에 바로 주방 싱크가 있고 여기 뭐 냉장고 놓고 식탁 놓고 할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여기는 뭐 방 구조로, 그리고 이쪽 창문이 영상을 시작했던 그 도로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방을 이쪽으로 침대 놓고 이쪽으로는 주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 또 쪽문이 하나 있죠.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인데요. 뭐 빨래 넣으시거나 하실 때는 여기 옥상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바로 옆에 골목길, 여기가 대문 있는 골목길이죠. 이렇게 옥상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옥상은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판넬로 여기 창고식으로 하나 짜 두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으로 천장의 오른쪽에는 전부 다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고로 옥상 이렇게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주택 한 가구로 총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44제곱미터, 건물은 46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 산산시 13평 정도 나오고요. 건물은 14평입니다. 89년 11월 1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 현재 건물 매매가 1억 9천에, 그리고 1층에 지금 500에 40만원 이렇게 임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함께하면 1억 8,500만원, 현재 수익은 4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2층을 또 새로 넣는다 하시면 한 20-30만원 정도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오늘 매물은 협소주택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요즘 저가에 뭐 저가 매물 보시면은 주택이면 주택, 뭐 상가면 상가의 매물이 많은데 오늘은 1억대 매물 중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겸해 있는 매물 소개시켜 봐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고 대형학원 건너편 쪽으로 서문시장 올라가시다 보면 주거지로 진입하는 길목이 이 메인 길목이 이 길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다니시는 뭐 유동인구 주택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 길목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장 와보시면 현장감이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지랑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 한번 참고해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